자, 230페이지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죠. 대리의 개념 및 특질 나오는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죠? 반드시 두 문제를 내고요. 때에 따라서 한네 문제까지 작년에도 시험 문제 많이 냈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땅좀 사라, 아니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우리 대전에 내려와서 병과 만나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대리는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인이고. 특징은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해주니까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과 병 간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그 효과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라고 하고요. 사자와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는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리는 두 가지가 있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과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를 사라 같은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뭐죠? 이미 대리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을 말하니까 본인은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에서 본인은 능력이 뭐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인데 사적 자치를 보충해지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리는 갑이 만약 을에게 대리권을 준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좀더 하고자 하는 일을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확장해 주기도 하는데 보충해 주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인이. 확장해 주는 것은 이미 대리인이 해준다. 이게 뭐죠? 대리의 사회적 기능이죠.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에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인할지, 약혼할지, 이혼할지와 같은 의사는 오로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은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행위 한해서만 먹어요. 대리가 허용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우측에 준법률행위에서 읽어보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같은 의사표시와 유사한 준법률에 관하여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유추 적용된다는 말이지 대리 자체가 허용된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의 3명관계에 큰 의미 없고 3번 대리 종류 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뭐죠? 능동대리와 수용대리가 나오죠. 일단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죠?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뭘 안 해요?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능동대리를 해주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도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당연한 얘기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대리행위가 있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와 구별에 대한 개념이죠. 대표입니다.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 법인의 대표인 갑이라는 이사가 을과 만나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바로 기속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대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왜 이사가 한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되느냐? 이유는 법인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예요? 이사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될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뭐죠? 대표고 그 기관이 뭐예요? 이사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사가 한 법률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사의 행위가 이끌어 누구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사실행위에도 대표가 허용이 되는 거죠. 왜요? 대표가 한 불법행위는 누가 한 겁니까? 법인이 한 거고요. 대표가 한 사실행위도 누가 한 거죠? 법인이 한 것이니까요. 이에 반해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뭐가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뭐죠? 사자죠. 자,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또는 표시를 해준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는 거죠?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의 개념에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본인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사자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스스로 뭘 안 하고 있죠?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죠? 간접대리가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분이 포도 농사를 지셨는데 직접 그 포도를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에게 포도 판매를 위탁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고요. 을은 갑으로부터 포도를 받아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누구 포도처럼 판매하면 자신의 포도처럼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타나가지고 포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둔 포도를 병에게 인도해 주고요. 이 매매 대금은 병이 누구한테 주냐면 을에게 주게 되는데 특징은 을이 이 돈을 받았더라도 을의 돈이 아닙니다. 누구의 돈이죠? 갑의 돈이죠. 갑에게 이 돈을 다 전달해 주고 이 돈에서 뭐만 띄냐면 수수료만 빼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참 비교해 보자고요. 일반적 대리는 을과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은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고요. 재산권의 이전도 갑이 병에게 직접 병이 갑에게 직접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을을 통해서 인도가 되니까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 대리는 매매 계약은 비록 대리인이 했더라도 그 효과는 누구에게요? 갑 본인에게 지속 직접 기속되는 데에 비해서 간접 대리는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이 말은 돈을 받아도 자기 돈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자기 포도인 것처럼 판단 얘기죠.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하였다가 포도를 인도해주고 대금을 받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죠? 을이 했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대리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얘가 나와 있죠. 위탁 매매가 대표적인 뭐죠? 간접 대리가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4번 간접 점유하고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나중에 해당 부분에 보면 되고요. 4번 대리 본진에 관한 학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의미 없죠. 넘겨보신 바로 제2절 대리행위에서 대리의사표시에서 뭐가 나오냐면 현명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주는 바람에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대전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병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좀 파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따라서 요 매매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밝혀야 하는 거죠. 교재 114조 법조문이 나와있죠. 제가 읽어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말은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해야 하는 거란 사실은 뭐예요? 밝혀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요. 자, 우리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현명을 하면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뭘 부담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인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누구로 받아들이겠어요? 을로 받아들이겠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인 병이 이미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냐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끝난 거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여기서 추가될 것은 뭐냐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도 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였다, 실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뭘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재 보시면 일단 의가 나와 있고요. 1번 표시의 의미, 2번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를 나와 있는데 쭉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거다. 이게 뭐죠? 현명인 거죠. 우측에 2번에서 맨 위에 현명의 방식입니다.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을 사칭한 경우죠. 본인을 가장한 경우죠. 이렇게 본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돼요? 현명이 되겠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이번 주 일요일날 돌아온 일요일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가 나옵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예외 두 가지인데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번째인데 수동 대리죠.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을은 자신에게 아는 의사를 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의사 표시가 을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려면 의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한다. 자,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따라서 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므로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예외에서 1번 상행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 2번 수동대리도 현명해야 되는데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한다. 3번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누가 책임집니까?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는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재 117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 없죠?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함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대리행위 하자죠. 자, 이 부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원칙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고 뭐만 기억해야 돼요? 원칙만 기억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자, 대리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얘기를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런 건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대리인을 누구로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요? 친권자로 집어넣어서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죠? 뭘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 그죠?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했어요. 아들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왜 의사결정을 아들이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니까. 그죠?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한 거냐면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가 됐다면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뭐가 될수 없어요? 착오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니까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 가지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 것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이중 매매라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이중매매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인 거예요? 반사유직에서 무효인 거예요. 또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경솔했는지 안 했는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법률행위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공방만 보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공방만 본인이고,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누가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쪽이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요. 물건에 하자니까.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왜 자꾸 이래? 요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잘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 물건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은 요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본인은 악이었어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치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누군 고려하지 않아요? 본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요? 군방만 본인이라고. 그죠? 따라서 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갑은 병에게 당연히 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자 담보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외를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시는데,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제가 지금 교재에 나오니까 예외를 설명드리는데, 예외는 다시 말씀드리면 헷갈리면 뭐예요? 모르는 게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모르는 게 예외입니다. 자, 왜 이러냐면은 의사결정을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대리인이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갑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으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뭘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죄 뭐할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중요해요? 예외가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예외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왜 이게 원칙이 중요하냐면 자꾸 여러분 틀리는 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걸 자꾸 원칙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얘를 누구로 집어넣으라고요? 제발. 친권자를 집어넣으라고요. 아파트 대신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을 자를 집어넣으라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군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만 본인. 그것에 의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이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판례는 뭐냐면 첫 번째 판례 이거죠.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다. 따라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판례 나와요. 그럼 두 번째 판례는 뭐겠어요? 같은 취지겠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뭐죠? 예외 읽어볼게요. 자, 예외입니다. 그러나 예외예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뭐라고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하나요?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모아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가 뭘 했으니까요? 지시를 했으니까요. 예컨대, 매순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이게 연결되는 문장인 거죠, 그죠? 본인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수인의 뇌물에 대하여 하자 담보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본인이 뭐 했으니까요? 지시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일요일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넘겨보시면 대리권부터는 돌아오는 일요일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